짬뽕 25,000원이에요. 이거 도전 성공하면 공짜고 실패하면 25,000원인데 저희는 같이 먹을 거니까 25,000원입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 성공 못해요. 전 이거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. 그리고 제한 시간도 있고 20분 안에 먹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. 좀 나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한 10명? 왔다 왔다. 장난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꼬주막의 매운 짬뽕 라면입니다. 꼬막 짬뽕 라면이고, 자, 다들 먹어보시길 바랍니다. 꿀겠다. 빨리. 제가 한번 건질게요. 이거 그냥 해물라면인데? 그러니까요. 이거 국물도 없는 것 같은데? 면이, 그리고 일단 이게 면이 그 면이에요. 그 칼국수면? 칼국수면 그런 면이요. 매워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, 먹어봐, 빨리. 아직은 안 먹습니다. 이거 도전 제한 시간 20분. 이거 20분 안에 먹어야 돼요. 절대 못 먹어요. 근데 이거 매운 거 도전이 아니고 양 도전이야. 근데 밥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, 이게? 몇 인분이에요? 이거 5인분이에요. 5인분입니다. 절대 혼자 못 먹어요. 근데 꼬막 그 밥보다 훨씬 나아요. 매운 것도 밥보다 안 매운 것 같고, 되게 이거는 짬뽕라면이 아니고 해물라면? 밥은 진짜 꼬막만 들어갔거든요? 진짜 딱 꼬막밥이었거든요? 근데 얘는 이렇게 새우도 들어가고, 그리고 꽃게도 들어가고요. 청경채, 막 오징어, 목이버섯이랑 막 고추 엄청 많이 들어가요. 꼬막. 매워요? 괜찮죠? 이거는 진짜 별로 안 매운데? 사장님이 없어서 그런가?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5인분인데 왜 5인분? 근데 별로 안 맵네. 그래요? 근데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. 근데 면이 별로 없네, 얘는. 못해요. 못해요.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. 다 먹어야 될걸요? 면만 먹는 게 아니라? 이게 면만 먹는 거면 할 수 있는데. 근데 이게 그거랑? 3인분으로 바뀌었대. 3인분으로 바뀌었어요. 그렇구나. 그럼 밥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이게 3인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, 여러분.
매워. 확실한 건 그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. 진짜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한번 밥도 먹어볼래요? 그쵸? 너무 많죠? 그리고 여기는 반찬이 되게 좋아. 반찬 많아요? 여기 반찬 되게 많아요.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세지, 이 감자, 계란 장조림, 햄이랑 김, 순, 두부와 어묵, 단무지. 성공하려면 이 새우랑 이런 것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진짜 안 매운데 이거? 그리고 꼬막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밥은 매웠어요. 진짜. 이거에 몇 배? 이거에? 그거는 우유 없으면 못 먹겠을 정도? 그거 우유 없이 못 먹겠던데? 밥? 그때 밥? 근데 얘는 좀 먹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다. 밥은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? 근데 이거는 막 까먹어야 되고, 새우도 까먹어야 되고. 정모를 다음에 신길동 짬뽕 이런 데서 해야 될까봐. 어? 거기는 이제 확실히 다 아는 데니까. 나중에 그런 데서 한번 할게요. 신길동 짬뽕. 근데 디진 다돈까스는 좀 아니고 신길동 짬뽕은 진짜 맛있게 매워서. 밥이 낫네요. 먹는 건 맛은 이게 훨씬 맛있는데. 좀 당황스럽네요. 나는 얘도 밥 그냥 라면에 나는 쌈 그 꼬막만 있을 줄 알았거든. 밥처럼.
라면이니까 이것저것 넣었나봐. 짬뽕 라면이랑 아, 당황스럽네요.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먹기도 힘들고. 근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그냥 여기는 도전하러 오는 거 말고 이렇게 먹으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계속 먹으니까 매운데? 어, 계속 먹으니까 맵네요. 뱅이님은 여기 샐러드 맛집으로 오셨어요. 맵긴 매워요. 네, 맵긴 매운데 그때 밥 먹은 것보다 안 매워요. 밥이 더 매웠어요. 좀 사장님이 덜 맵게 한 것 같아요. 덜 맵게 한 것 같고 양도 줄고 맵기도 좀 덜 맵게 해서 다시 나온 것 같아요. 어, 맵긴 매워요. 엽떡보다 매워요. 엽떡 매운맛보다 맵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 남자분 누구임? 이 오빠는 제가 아는 오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빵또아입니다. 빵또아. 인사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빵또아입니다. 네, 디진 다돈가스에 저랑 같이 먹으러 갔던 설빙 달래님이 사주셨습니다. 벚꽃 빙수랑 민트 초코 빙수예요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벚꽃 빙수는 안 나오는데? 이거 되게 특이하다. 이거 솜사탕인가? 소스입니다. 솜사탕이네. 위에 이건 솜사탕이네요. 그냥 솜사탕 마시고요. 맛있어. 어, 근데 이거는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맛이다. 민트초코니까. 난 좋다.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. 솜사탕. 이거 완전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? 거의 다 먹긴 했어 내가. 그러면 실시간은 종료하고 저희끼리 조촐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5,000명 정모하면은 꼭 다들 와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용용용님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 데니 매니저인데요. 우리 용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하트 하트. 감사합니다. 달래님도?